무안국제공항의 경쟁공항으로 거론되는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이 내년에 첫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을 시사한 건데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입니다. 잼버리 파행 직후 예산 삭감 등 곤경에 처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지난달 정부의 적정 판단 이후 족쇄가 풀리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주민 설명회장에서 공개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어 환경단체가 집회를 열고 백지화를 요구해 소란도 빚어졌습니다. 설명회 예정 시각을 넘겨 혼란이 계속되자 일부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32억 원. 잼버리 직후 9분의 1 수준인 66억 원으로 깎였다가 327억 원으로 겨우 증액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첫삽을 뜰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멸종위기종 훼손을 막기 위해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풀산초의 개체 인식 및 금개구리 등 보호종의 대체 서식지를 통한 이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소음이나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이 겪을 사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증지원 및 지원 대책을 실시할 것이고 항공사의 조선 항공기 도입, 조선 운항 등의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약속한 대로 오는 2029년에 공항 문을 열수 있을지에 모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본래 착공보다 반년 이상 지연되긴 했지만 HJ 중공업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약속한 만큼 계획대로 2029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칼질과 환경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단체가 제기한 사업계획 취소 행정소송이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